어떡해. 아직 안 들어오셨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많아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Yein!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은아, 너무 어색해,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를 들었죠? 네. 예인이 첫 인스타 라이브니까 여러분, 예인이 재롱 부리는 것 좀 봐주세요. 여러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쉽겠다, 지금. 와우. 놀라셨겠다. 그러니까. 아, 콧물 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콧물이 나요. 진짜? 휴지죠? 네, 휴지 주세요. 오늘 밖에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 날씨 좋기는 한데, 마음 왜 추운지 모르겠네. 흐려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은 씨? 저요? 아니에요. 네. 요즘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아.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지읒 이응 이응이 둘이나 있대. 지네요. 네. 지네요 광고 가자. 깜짝 놀랐어. 지읒 이응 이응. 맞아요. 근데 어떻게 또 장예은 정예인 이렇게 된다? 신기하게. 와, 신기하다. What present did you get today? 무슨 선물 받았냐고요, 오늘? 그럼 발렌타인데이잖아. 아! 아, 진짜? 제 예인이한테 사탕 줬어요, 사탕. 지금 와, 너 그래서 사탕 준 거야? 대박. 여러분, 이렇게 예은이가 스윗합니다, 여러분. 몰랐지? 와. 예은이가 편의점도 안 가요. 모르나봐요. 어머, 어머.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지금 저희가 사탕을 먹고 있는데, 원래 이거 근데 발렌타인이야, 이번이? 응, 초코 주는 날. 초콜릿이 여자가 주는 날이죠? 뭐, 그렇대요. 아,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너가 주는 날이래요? 여자한테 받아가지고, 좋아요. 그죠? 네. 그거 가져올 거, 팔 아프지? 삼각대 가져올 거. 삼각대? 아니면 저기 세워놓을까? 한번 세워볼까? 응. 재롱 떨게? 자. 예인이네 회사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러게요. 그때 여기 왔을 때 밥이 아 맞아 밥이 옛날이네. 어. 아 옛날이요. 이 맞니 응? 아 그래서 나 하나도 안 먹었어. 진짜로? 응. 무슨 일이야? 이번 설에 한 달치 식량 다 먹은 것 같아. 아 근데 나도 진짜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봐야지 할머니가 나 팔 보더니 막 불쌍해. 이 나무가 불쌍해 이러면서 손목만 얇으니까 아. 불쌍하다고. 울림에 왜 왔냐면요. 제가 울림 소속이거든요. 맞아요. 정답. 정답. 예은 씨, 응. 예은아, 응. 떡국 드셨어요? 저 1월 1일에. 아, 저요? 이번엔 안 드셨어요? 응, 내가 만들어 놨어. 오, 아, 나 인스타에서 본 것 같다. 내가 만들었어. 흉, 감사합니다. 곤니치와. 곤니치와. 저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죄송해요. 아, 어색하면 안 되는데. 아주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와. 이렇게 해외 팬분들이 많아서 예. 영어 잘하니까. 신기하다. 영어로 이제 인사하세요. 한국말보다 다 영어랑 영어가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 아유, 얼굴이 열리죠, 얼굴이. 아니, 한국 댓글이 잘 안 보여. 그러게요. 거의 외국, 그럼 지금 1000명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박이다. 일단 뭐 먹지? 일단 뭐 먹죠? Hi, pretty, pretty girl. 러블리즈 콜라보 CLC라고. 예, 지금 거의 예인이 개인 방송, 예인이 지금 인스타 라이브 처음. 그러니까 제 첫 인스타 라이브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네. 언니들 사랑해. 고마워. 너무 신기하다.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 그럴까요?
피자 뭐 먹지?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요즘에는 배달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어, 울림 연습실이에요. 맞아. 그래, 배달, 배떡? 있대. 아, 나 먹어봤어. 어때? 그냥 그렇다는데? 난 맛있었어. 맛있었어? 왜냐면 그날 배가 고팠거든. 로제 떡볶이? 맞아. 그 거기가 로제로 분모나 떡볶이가 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한 번 더 전자레인지 돌려먹으면 진짜 분모다가 입에서 녹아요. 아니 근데 나는 로제 맛이 안 좋아. 아 진짜? 여러분 들으셨죠? 예은이는 로제를 안 좋아합니다. 로제 파스타는 그래도 먹는데 떡볶이는 안 좋아하구나.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가 난 제일 좋아. 그쵸. 나 그냥 떡볶이도 먹어봤어 거기. 맛있어. 측면사파가 계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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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슨 소리예요. 김피탕? 김치피자 탕수육. 아 김치피자 김치. 아, 저 그렇게 많이 섞인 거 안 좋아해. 우리 먹어보지 않았어? 옛날에? 야! 우리... 야! 와 먹어봤네. 우리 먹어봤어. 와 진짜 옛날에 먹어봤네. 대박이다. 김치피자 탕수육. 와 이게 진짜 옛날에. 엄청 옛날에. 진짜 옛날에 저랑 예은이랑 이제 원래 데뷔 초때 알았는데 맞아 이제 연락을 좀 뜸하게 하고 지내다가 맞아 한 우리 너 뭐 활동할 때지 그때 머리가 노랬다가 검정색으로 딱 물들인 날이었는데 데뷔리야? 나 뭐해 데뷔 아니야 데뷔 아니야 미 너 노란 머리가 아, 언제였어? 미 미랑 우리랑 겹쳤어. 그랬어? 그랬어. 나 뭐했어? 미 미랑 러브리즈 아, 무슨 노래가 겹쳤는데 나도 우리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너는 노래 생각이 안 나네. 너희 그거 예쁜 노래인데? 우리가 나는 나래는 무엇인가. 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제목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 러브리즈 노래는 제목이 좀 길어요. 아니 요즘 그 대세래. 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은이랑 다시 그때 활동을 겹치면서 친해지면서 맞아 그때 이제 예은이를 만났죠 바깥에서. 맞아 그때 같이 먹은 게 김치 피자 탕수육. 그 알 수 없는 그 음식을 맛있다고 또 먹었어요 그때. 맞아 그때 굉장히 새벽이었죠. 맞아 네. 아주 즐거운 코로나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정말 그저 코로나 없을 때. 아 왜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9시가 굉장히 짜증나. 그 직장인들 퇴근하면은 그냥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먹는 그쵸. 거더라. 그쵸. 그리고 또 저랑 예은이랑 둘 다 약간 야행성이어가지고. 맞아. 맛이 어땠니? 그땐 또 맛있다고 생각했었네. 그때, 아, 근데 나 사실 맛이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맛있게 먹었어. 근데. 우리가 다 먹진 않았어. 다, 거의 남겼어. 맞아. 맛이 없었네. 이거 맛이 없었네. 이게 뭐였네. 그때 우리가 이제 막 친해지는 단계여서 우리가 시켜놓고 별로다라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그랬나봐. 근데 이제 음식의 양이 말해줬죠? 맞네. 예인이가 엽떡을 안 좋아해. 어 맞아. 맞아 예인이가 엽떡을 잘 안 먹어요. 저는 신전 떡볶이.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어. 난 다 좋아해. 괜찮아. 요즘 5시부터 먹는다고요? 술을 5시부터 드신다는 얘긴가? 무슨 일이야? 5시부터 먹으면은 9시까지? 어 충분하네요. 충분한가요? 네. 네. 계산하는 거 봐. 충분합니다. 7시 8시? 사탕님, 사탕이 왜 떠요? 자꾸 침이 흘러나올 것 같아서. 어, 말을 못 하겠어? 말을 잘 못 하겠어. 나 지금 거의 다 먹었어. 나 너무 소스윗하다. 나 진짜 너가 사탕을 갑자기 왜 주나 했어. 응, 그래? 응. 발렌타인데이 생각도 못했어. 발렌타인데이인 거. 나 너무. 초콜릿 큰 거 사면 선 넘는 걸까봐. 어, 너무 그냥. 야, 나 너가 초콜릿 줬으면은 너무 감동스러웠을 것 같아. 어, 그래? 미안. 어. 기다려봐. 아 사실 우리가 너희 헬리콥터 할 때도 겹쳤잖아. 맞아. 그때 우리가 찍었거든요. 틱톡을. 맞아요. 찍었는데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우리 회사한테 냈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좋은 회사예요. 다른 얘기하자. 그래서 그때 아 그때 근데 재밌었는데 우리 되게 맞아. 열심히 찍었어. 우리 그 인기가 여기실에서 아이고 헬리콥터. 아, 나! 어머, 나 기억나! 어머, 그러네? 내 말기 봐! 맞다! 나도 배웠어!
왜냐면 내가 너의 무대를 많이 봐가지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아 진짜? 이거 좋아요. 춤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여기도 다 같이 1타로 서서. 뭐야? 오~ 아 근데 이거 허리가 너무 아파. 아 근데 헬리콥터 노래 나 진짜 많이 들었어. 활동할 때. 활동할 때? 잠 깰 때. 아 진짜? 응. 잠 깨 그거. 노래가 막 신나니까 우리 노래는 잠은 잘 안 깨거든. 오벨리핑 배웠는데? 우리 노래 약간 치명적이게 돼. 막 이렇게 다리 막.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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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M이야. 새벽 2시래요. 저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직 잘 시간 아니죠, 뭐. 그쵸. 괜찮아요. 좀 더 봐요. 근데 신기하다. 너가 우리 회사에 와 있는 게 매번 신기해. 아, 그치. 어. 근데 사실 이거 두 번째라가지고 나도 좀 신기해. 어. 나 이렇게 타 회사 가서 어. 연습이 아니고 어. 논 거는 처음이니까. 아, 여기 진짜요? 이렇게 울림이 항상 처음이라.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도 큐브로 가본 적 있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와서 뭐지? 이렇게 막 제가 한층 한층 소개해 주다가 선호 마주쳐서 선호야 여기는 내 친구 예인이고 예인아 여기는 우리 회사 그 막내 말하면서 막 그랬었어. 아 큐브 투어 시켜줬어요 예은이가. 맞아요. 회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주 좋은 회사니까. 네, 좋은 회사예요. 콧물이 왜 자꾸 나니? 괜찮아 닦고 와. 괜찮아. 누가 왔다 갔다 하냐?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여기 온 게 사실 TMI였는데 공개해버렸네. 응. 오늘의 TMI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응. 초콜릿 한 개랑 지금 너가 준 사탕 한 개가 다인 거? 나도 이거 사탕 하나가 다. 라이브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하다가 맛있는 응. 밥을 먹을 건데 맞아, 밥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친구된 이야기 해달래요. 어, 친구된 이야기. 야, 나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언제 처음에 딱 이렇게. 우리 메일도 주고받았냐? 맞아. 메일 주고받았지. 저희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러블리즈도 없었고, CRC도 없었는데. 맞아요. 그때 우리가 막 아이패드. 막 이게 공기. 우리는 패드도 없었어. 맞아, 우리도 없어서 몰래. 우리도 몰래. 몰래. 이제 보컬방 들어가서 연습하라고 보컬방에 들여보내놨더니 이제 친구랑 메일을 한 거더라. 우리 침대 밑에 이렇게. 아, 침대 밑에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맞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근데 우리가 대기실에 계속 같이 있었어가지고 쓰다가 명은 언니랑 해피가 겹쳤어. 맞아. 그 명은 언니랑 승현 언니가 맞아, 주고받을 때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몰라. 그래서 우리도 따라했어. 우리도 막 근데 우리가 그날 부대찌개 먹은 날 기억나? 어. 그날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 그날 원래 너랑 나랑 아는 사이였나? 그러니까 명은 언니랑 승현 언니가 먼저 잡지 않았나 약속을? 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약간 낄낄낀 느낌. 어, 약간 맞아. 이렇게 낀 건데 낄낄빡빡 아니었어. 껴도 되는 자리였어. 맞아. 껴서 같이 놀고. 근데 그 전이부터 우리가 알았어? 솔직히 잘 기억 안 나. 그치, 나도 이때가 막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죠, 우리 힘들어. 핸드폰도 없었어요. 엄마랑 연락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초콜릿이요? 저 초콜릿 안 좋아해요. 안 먹어. 묘사가 너무 웃기다는데? 둘이 끼었어. 어, 이렇게 끼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쇼. 다시 이제 만난 게, 왜냐면 매일은 알람이 따박따박 오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이게 연락이 계속 끊겼어요, 중간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도 안 겹치고, 그러다가, 우리가 더쇼에서 마주쳤는데, 더쇼 화장실. 화장실! 맞다, 맞다. 예인이가 나한테, 우리 아직 친구지? 아직 안 그랬나요? 아, 그래. 안녕. 저기, 안녕. 아니, 내가, 나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있는데, 저가 예은이한테 약간 상처받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제가요, 여러분. 왜요? 그 뭐지? K-콘. 어. K-콘은 우리가 겪었어. 어. 우리가 안녕할 땐가, 아초할 땐가. 어. 되게 초창기 시절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찌개도 맛있게 먹고 난 이후였어. 부대찌개도 맛있게 먹고, 카페 가서 신나게 재밌게 놀고. 메일도 막 주고받다가 근데 메일이 끊긴 그런 상태였는데 예은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은이가 너무 반가워서 내가
예은이는 이제 CLC 언니들과 계시고 어. 나는 이제 러블리즈와 함께 계셨는데 이제 예은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은이가 또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은이한테 가서 예은아 안녕 이렇게 했어요. 너 기억 안 나지? 어. 예.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예은아 안녕 이랬어요. 근데 예은이가 아 어 이렇게 하고 아, 예은이가 이제 내가 이제 불편한가 보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아니요. 하고. 아니에요. 그때부터 약간 혼자서 약간 꽁기해져서. 근데 그 뒤로 활동이 안 겹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서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어색했겠어요, 내가. 작년 차가웠네. 예은아, 우리 친구 맞지? 제가 그래서 이랬나봐요.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일단 빠져봐야 돼. 그래, 얘기해봐. 아니. 어. 솔직히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미안. 아, 귀여워. 귀여워. 그런데 내가 뭐지 사람 많은 데서는 어. 극도로 긴장을 해. 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엄청 낯가리거든. 그래서 막 사실 몇 번 MC 스페셜 MC 했던 분들 또 만약에 마스치면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얘는 막 그렇게까지 친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까지 친한 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근데 솔직히 부대찌개 한번 먹었는데 맞아 맞아 인정. 그래서 인정은 내가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쪽에서 뭐야 왜 오버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막 항상 되게 그랬던 것 같아. 맞아. 하지만 지금은 예인이랑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굉장히 친하고 아, 새벽에도 웃기네. 통화를 하고 막 맞아요. 그런 사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금물 저희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 맞아요. 야 너 되게 빨간 옷 잘 받는다. 어 감사해요. 엄청 하얘 보인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계속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겠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 영어를 못해서 빠져버라자. 미안해 빠지라 해서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아 야 그런 일 있으면 나 진짜 몰랐다. 나 이 얘기 너한테 한 적 있는데 진짜? 나 왜 그래? 나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근데 지금은 다 추억이죠 추억. 오. 아주 즐거운 추억입니다. 나 되게 간혹가다 그래. 똑똑한데 가끔 이렇게 그래. 근데 나는 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가끔 서로 아는 사이 하기로 했는데 그걸 까먹어. 어? 그럼 어떡해? 그럼 나는 모르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를 하는 거야. 친구 하기로 했는데. 아 근데 나 사실 나도 그건 뭔지 알아. 어, 막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이제 잊혀지는 거야. 까먹는 거야.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 우리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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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아... 막 되게 미안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막 엄청 친한 거 아니면은 까먹게 되더라. 그쵸. 그쵸. 그거 말고도 신경 쓸 일이 인생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 나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한 친구한테도 이제 그렇게 친한 게 아니니까라고 생각하고. 아. 아, 안녕하세요. 딴 데서 맞춰서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혹시나 실수할까봐 내가. 그쵸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친구 사람이 다 그래요. 그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나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안 봤거든? 나도 안 봤어. 그럼 모르는 거 괜찮아. 근데 TV에서 가끔 해줘 그게. 밤에. 그 누구 나와? 그 정우성 선배님이랑 어? 어? 여자가 아마 손예진 선배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명대사 있는 그거 아니야? 명대사가 뭐죠? 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거 아니야? 아, 그게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 어이가 없어. 와우 너무 멋있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는 설렜을 것 같아요. 정우성 선배님이 하면 설레죠. 어, 그럼요. 네. 정우성 선배님 똥 싸러 가셔도 더 설렙니다. 진짜로? 얼마나 소름이 이렇게 맞대,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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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근데 나 모르는데 언니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숙소에서. 예전에 숙소 살 때 저도 그냥 가서 옆에서 보는데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너무 슬퍼서 엄청 울었어요. 그거는 뭐야? 왜 울었어? 그냥 뭔가 너무 슬픈 상황이었어. 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막 울었어 나도. 근데 그런 거 맞아. 나도 영화를 내가 틀진 않았는데 이제 멤버들이 틀면은 같이 보니까 그쵸
그때 숙소 살 땐 그게 더 좋았는데. 맨날. 뭐예요,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럼 승윤 언니 같은 경우는 멈춰서 잘 설명해줘. 어머. 있잖아. 너무 착하시다. 이런 상황이야. 어머, 너무 소스윗한데? 그래서 안 봤어. 승윤 언니가 그 되게 춤은 엄청 완전 잘 추시는데 성격은 되게 맞아. 친절하신 것 같아. 맞아, 맞아. 막, 어, 예인아. 맞아, 맞아. 약간 이렇게. 언니 순해, 엄청. 엄청 순. 대화를 나눠보면 아가 같아요. 근데 춤출 때는 어른. 어른 수준이 아니야. 댄스 얻어 때 춤춰달래. 고맙네. 야, 헬리콥터 출 수 있잖아. 헬리콥터만 출 수 있어. 헬리콥터만 출 수 있어. 예인이가 연습생 때 연습했던 춤 보여준대요. 어, 네? 저 연습생 춤을 안 췄나요? 춤을 췄는데 뭘 했니? 나도 막 뭐 엄청 췄었어.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 근데 여기 회사는 노래방 기계도 있어요. 어, 여기 노래 부를 수 있어. 처음 알았어. 아니야, 그때도 봤던 것 같아. 우리 좀 나 그 노래 좋아해. 뭐야? 우리가 흘렸던 날의 눈부. 아, 그 춤이요? 어, 이거 춤 어렵죠? 아니요? 거기나 치워요. 알려줄게요. 너무 긴장하네. 봐, 이거 거기고요. 짠! 짠! 이렇게 한 다음에 잊지 마 품품. 어, 나 근데 나 화살 있잖아. 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나 잊지 마 품. 그치?
그다음에 이렇게 갖고 와서 야 진짜 절대 우리가 안 알아. 나. 풀어서 앞에 보고 찬. 찬. 내려. 다음에 그림이야 이게 그림 네모. 그림 예스. 그림 네모를 그리는 거야. 그림 만나서 내려가. 내려가. 야 너 어렵다. 방. 어렵다. 나 다른 거 배우는 올리비아 때. 아니 나왔죠. 아 좋아. 야 안녕. 얘 신났는데 여러분. 안녕 쯤이. 나 안녕 쯤이 재밌어. 엄마 이렇게 하잖아. 그치 정답. 내가 안녕이 잘 기억이 안 나. 우리 메이저 오빠 이름이 안녕만이라서 우리 맨날 불러 그 노래. 안녕한 오빠 이러면서. 우리 맨날 다. 아 진짜. 아 뭐더라 쯤이? 안녕. 안녕. 너무 귀엽다. 이쪽이 이게 비하인드가 있다? 원래 이게 아니었어. 원래 그냥 뒤돌다가 안녕 이거였어. 안녕.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귀엽다. 이거를 맞춰야 돼. 약간 디테일. 빠. 얘는 엄청 고생하는구나. 얘 좀 은근히. 각도가 다 맞았어야 된다. 고개 각도가 아, 이렇게. 진짜로? 야, 너 힘들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생했어. 어, 나. 우리만의 이야기. 춤 알려주는 거 너. 나. 어쩌라고? 잘했거든? 나. 도깨비 춤이 되게 어렵지 않아, 너희? 도깨비 좀 특이하지? 나 도깨비 알려주세요. 우리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역시. 예, 렛츠 고! 여기서 해봐, 여기서. 아, 몰라, 도깨비. 그러면은 블랙드레스.
한 시간이나 했다고? 30분, 30분. 30, 40분 했나보다.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맞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나 블랙드레스로 끝났어. 고마워. 너무 멋있다. 저 다음에 혼자 틀면은 예인이네 노래 틀을게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 재밌네요. 예인이가 가끔 이걸로 놀러 올 거예요, 여러분. 아, 저는 아마 향후 1년간 인스타 라이브를 킬지 않을 거거든요. 킬 수가 없대. 네, 그래서 그 예은이랑 맞아 내 걸로 켜. 간간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다음에 우리 V앱에도 출연해 주세요. 좋아요. V앱 난 V앱 킬 줄은 몰라. 아, 진짜? 우린 V앱 진짜 밥 먹듯이. 아, 알죠?